그러면 네,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메고 다닐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팁 하나를 또 드리자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최근 커피를 스타벅스 커피만 계속 마셨는데 네, 이렇게 받아버렸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네, 스타벅스 프리퀀시 네, 사은품입니다. 폴더블 크로스백이죠. 제가 받았을 때 당시만 해도 재고가 넉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품절이래요. 최근에는 재고 조회도 추가됐는데 제가 받은 이 색상은 없습니다. 저번에는 그 여름에 썸머 레디백이었나? 거의 뭐 대란이었잖아요. 막 새벽부터 줄 서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은근히 네 많이 받아갔나 봐요. 이번에 스타벅스 프리퀀시를 통해서 나눠주는 그런 제품들이 뭐 스케줄러, 다이어리가 기본적으로 있고 뭐 이거의 사이드 메뉴처럼 애드온 아이템이라고 해서 스타벅스 미니 계산기 혹은 스타벅스 미니 포켓 네 그런 것까지 해서 증정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런 다이어리 이제 받는 거 실증 날 때가 됐잖아요. 그런 게 받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에 보시는 스타벅스 폴더블 크로스백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색상은 네이비 그리고 크림, 제가 받은 블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색상은 그런 네이비나 크림이 좀 더 이쁜 것 같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블랙이 지금 전량 소진이래요. 홈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블랙 색상을 고른 이유는 재질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약간 때가 덜 탈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솔직히 뭐 그렇게 쓸모는 없을 것 같아요. 막 여기 앞에 스타벅스라고 막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써있고 막 하니까 약속 장소 가는데 막 이거 크로스백 옆으로 매가지고 막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아마 저희 집 강아지 산책할 때 그 산책용 가방으로 그렇게 들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폴더블 크로스백, 특히나 블랙, 앞으로 중고 나라에서밖에 볼 수 없는 네 희귀템일 것 같아요. 후후. 일단 이렇게 비닐백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뜯어볼게요. 저도 지금 처음 뜯어보는 거예요. 매장에서밖에 견본품으로밖에 안 봤거든요. 이렇게 오 제품은 괜찮습니다. 오, 나름 이렇게 택도 있어요. 여기 택 내용을 보니까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생산한 100% 재생 원사래요. 그래서 버려진 페트병 500ml짜리를 약 230만 개를 재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재활용이 확실히 유행이잖아요. 아이폰도 재활용 때문에 막 뭐 충전기도 안 주고. 어쨌든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로고 대문짝만하게 있죠. 그 다음에 앞에도 로고가 이렇게 스타벅스가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지퍼가 네, 거꾸로도 있고 제품 퀄리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은 자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 덮개 쪽으로 또 이렇게 지퍼가 또 있네요. 이 안에는 네, 크로스백으로 멜 수 있는 줄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역시 주머니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네,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 뭐 이건 필요 없죠. 네, 이쪽에 네, 한 아이패드 정도 들어갈 만한 크기의 네,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을 보면 네,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다고 네, 이렇게 아예 대문짝만하게 써있네요. 만약에 크로스백으로 사용한다 하게 되면 이 양옆에 이렇게 작은 고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리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그러면 네,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메고 다닐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거를 또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쪽 고리를 거는 부분이 이렇게 똑딱이로 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떼고 반대쪽도 이렇게 떼고 이 가방 하단 뒤쪽을 보면 여기에도 뭔가 달 수 있는 이런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거를 이렇게 접어요. 접으면 아까 전에 똑딱이 뗐던 것들을 여기다 다시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 밑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고 그러면 앞쪽 덮개가 자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덮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가방으로도 네, 변신을 하네요. 보면 뭐 나름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 주머니가 이렇게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처음 봤는데 오래 쓸 것 같긴 해요. 이것만 단독으로 들고 다닐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어찌됐든 되게 잘 만든 제품인 것 같고, 아이패드 정도 넣고 다니기 괜찮고, 보니까 한 10인치 정도까지는 네, 여기다가 막 구겨서 넣을 수는 있나 봐요. 뭐 그게 아니면 간편한 짐들을 넣고 다니기에도 괜찮은 네, 가방인 것 같아요. 이걸 뭐 차마 얘만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 그러면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건 이너백으로 활용해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너백으로 이걸 넣고 다니면 오, 약간 좀 간지나는 것 같긴 해요. 수납 공간도 있고 재질도 나쁘지 않고, 아 재질 괜찮은 건 이 블랙 색상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때가 진짜 잘 탈 것 같은 그런 폴더블 크로스백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는 리뷰를 여기까지만 하고, 아직까지 조금 며칠 남았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궁금한 점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오늘 팁 하나를 또 드리자고 한다면, 이것도 스타벅스에서 받았습니다. 꽤 크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장 보러 다닐 때나 아니면 분리수거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스타벅스 먹게 되면 뭐 한두 잔씩 먹잖아요. 그런데 단체로 가서 먹게 되면 10잔 뭐 이렇게 시키기도 하는데, 10잔 이상 구입을 했을 때 다회용 백으로 달라고 하면 네, 이 백으로 네, 줍니다. 근데 이것도 재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많이 시켜 먹는다 라고 하게 되면 네, 이것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2020년도 스타벅스 마지막 프리퀀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스타벅스 폴더블 크로스백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